가기 딱 좋은 11월 캠핑 가는 목적이 고기를 먹는 거지. 그래서 오늘은 캠핑 고깃집 리버엔드. 이야, 입구부터 벌써 캠핑촌의 텐트들이 목포감자를 당기는구만. 먼저 매점에서 쇼핑을 해볼까나. 고기와 야채를 바구니에 담고 셀프바도 무한 리필이고 딱 좋아. 여긴 인원수에 따라 이용시간이 있다는 점, 코로나 데이트 맛집이구만. 이야, 텐트도 아주 깔끔하고 상차림도 좋고 다 필요 없고. 오늘 먹을 메뉴, 살치살, 삼겹살, 목살, 그리고 추억의 도시락, 마지막 라면까지. 벌써부터 군침이. 아우, 먼저 살치살부터 구워볼까나. 한 번만 뒤집어서 입속으로. 캬, 역시 고기는 정답입니다. 그릴판 위에 삼겹살을 올리고 갖가지 야채를 예쁘게 세팅. 맛있게 먹어줄게. 삼겹살을 상추에 싸서 한 입. 아, 이 맛에 캠핑 오지. 계속 먹고 또 먹고. 추억의 도시락은 흔들어야지. 쉐끼 쉐끼. 마지막으로 라면까지. 아, 이제 가자. 캠핑 잘 왔다. 색다른 컨셉의 식당, 꼭 와야 하는 데이트 맛집. 아, 왜 이렇게 춘천엔 맛집이 많은 거야.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목포감자는 춘천의 맛집. 어디든 간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캠핑 리버엔드. 가자! 땡큐!